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많이 여쭤봐 주셨던 과연 3기는 언제 나올 것인지 분량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 중 하나가 바로 3기가 언제 나오냐는 질문인데요. 아쉽게도 아직 3기 소식은 없죠. 언제 나오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분량을 알아봐야 됩니다. 3기의 분량을 알아보려면 1기와 2기가 어느 정도 분량을 다뤘는지 알아보면 되겠는데요. 1기는 백신맨을 시작으로 중반에는 히어로협회에 가입했고 마지막에는 보러스와의 전투로 끝이 났죠. 대략 권수로 따지면 1권부터 7권까지의 내용을 다뤘고요. 2기는 킹을 만나는 시점부터 중후반에는 슈퍼파이트와 마지막에는 진해 장로를 처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2기는 8권부터 무려 17권 중반까지 거의 10권 분량을 다뤘습니다. 1기보다 3권을 더 다룬 거죠? 좀 오버하긴 했어요. 3기가 나온다면 2기 페이스를 따라갈 것 같진 않고요. 1기처럼 7권 정도 분량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일본 기준으로 9월에 22권까지 나왔으니까 7권 정도 분량이라고 한다면 24권까지가 되겠죠. 내용은 괴인협회 토보를 위한 히어로 소집 장면부터 기대하고 있는 가로우대 오로치, 히어로 대 괴인의 대규모 전투 장면, 괴인협회 간부의 본격적인 등장부터 시작해서 플래시 대 윈드와 플레임, 동제 대 피닉스 남자, 신의 등장과 더불어 과연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좀비맨의 전투까지 볼거리들이 상당한데요. 3기의 피날레로 예상되는 장면은 바로 사이타마와 오로치의 전투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3기는 언제 나오냐? 만약 2기의 출시 패턴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2기는 진해 장로를 처치하는 부분인 단행본 17권이 발매된 2018년 8월 당시 원펀맨 2기 제작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즉 흥행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의 분량 조건은 연재분보다 단행본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펀맨 23권은 2021년 1월 4일에 일본에 발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이타마 대 오로치는 열심히 수정 중이신 것으로 아는데 24권에 포함될 확률이 높고요. 단행본은 약 4개월 주기로 발매되고 딜레이 없이 24권이 나온다면 5월에 나오겠죠. 아주 희망적으로 본다면 2021년 5월경 단행본이 나온과 동시에 3기 제작 발표가 있을 것이고 2022년 초에는 방영이 될 것으로 꿈꿔볼 수 있습니다. 분량만 충족된다면 무조건 제작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21권에서 22권이 나오기까지 약 8개월이 걸렸고요. 24권이 딜레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겠죠.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3기를 만들겠다는 제작사가 없다면 3기는 보기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꼭 3기를 만들어줄 거라 믿고 있고 희망사항이지만 개인적으로는 24권 발매일이 매우 기다려지고요. 기대되는 신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제작사를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 사이타마의 모습을 TV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